지식은 힘입니다. 새로운 정보를 추구하는 스키타리 군단은 지치는 법이 없죠. 그들은 은하계 끝에서 끝으로 행진하며 싸늘하게 식은 적들의 손에서 비밀을 캐냅니다. 스키타리는 제국 최신의 병기를 무장하고 전쟁기계의 지원과 각종 지식을 통해 인간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강화된 전사들이죠. 막대한 희생을 지불하고 스키타리 군단을 물리친다고 하더라도 옴니시아의 의지는 부정당하지 않는 것이기에 이들은 언제나 돌아옵니다. 그들의 존재가 먼지가 되어 역사 속에 기록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설령 그들의 임무가 수백 년에 걸리는 기나긴 일을 할지라도 스키타리 군단은 이를 기꺼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뎁투스 메카니쿠스, 즉 기계교단의 사병 집단인 스키타리 군단의 이야기입니다. Machine spirit, may our shots be true! 스키타리는 아뎁투스 메카니쿠스의 생체병기 군단들입니다. 이들은 엄밀하게 따지면 인간에 가까운 자들이죠. 이들은 테크프리스트들의 지휘를 따르며 옴니시아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신경삽입체와 신체 개조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스키타리의 양성 과정은 대부분 비밀에 쌓여져 있지만 배양 인간이나 복제 인간들 또는 정신삭제를 당한 범죄자나 탈영한 전투원들로 만들어지며 이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출신에 관계없이 옴니시아에 대한 광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들의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체가 더 기괴화되는 것을 크룩스 메카니쿠스라고 하는데 이 단계에 이르면 그들의 몸은 피와 살보다 기계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며 이러한 수준에 이른 스키타리들은 스키타리 알파라는 명칭을 불립니다. 이러한 스키타리 알파 중에서도 몇몇은 알파 프라이무스라는 지위에 오르게 되는데 그들은 그들의 몸을 티타늄으로 바꾼 채 필요하다면 수년 동안이나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신체 개조를 통하여 스키타리 군단은 주위 환경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고 방사선이나 독성 대기의 극한 상황에서도 활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은하계를 넘어 스키타리 군단은 승리를 향해 진군합니다. 그들의 총구 근처에서 공기가 흩어지고 갈라질 때마다 화약과 시체 썩는 냄새 그리고 뒤섞인 오존이 악취를 뿜어내죠. 그들이 행하는 각각의 일제 사격은 한 행성의 거주 지역에 1년치 전력 소모량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만 스키타리의 지휘관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지극히 효율적인 자원 소비로 인식되기도 하죠. 그 이유는 적을 한 명 죽일 때마다 또 스키타리 군사 한 명이 쓰러질 때마다 기계교는 조금씩 깨우침을 얻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보다 더 위대한 경지로 이끌어줄 옴니시아의 힘을 찬양하며 그들의 성스러운 과업에 자부심을 가집니다. 조준경은 늘 적을 향해 맞추어져 있고 전기 작동식의 소총이 뿜어내는 탈환은 적의 두개골을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스키타리 순교자들의 방사능 무기는 전장을 독성 물질로 뒤덮어버리며 그들의 본거지인 화석만큼이나 대기를 황폐화시킵니다. 이들은 기계신 옴니시아에 대한 끝없는 믿음으로 수면조차 잊은 채 신심 가득한 짧은 명상으로 휴식을 취하며 항상 평정심을 유지합니다. 적과 조우하게 되더라도 결코 서두르거나 움츠러들지 않으며 궤도에 위치한 테크프리스트 마스터로부터 작전 명령을 하달받으면 스키타리들은 통일된 움직임으로 대열을 갖춥니다. 마치 모든 것이 계산된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뒤이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기계교는 수백만의 스키타리들이 산산조각 난다고 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한 명의 병사가 쓰러진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병사가 그 자리를 대체할 뿐 전투는 점점 더 격렬해지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적들에 대한 계산이 끝나게 된다면 적들이 무엇을 꺼내놓든 스키타리는 이미 그에 대한 대책을 준비해놓습니다. 이미 적들이 항복을 외쳤다고 하더라도 기계교에게 그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기에 사상자 수는 전례 없이 늘어만 갑니다. 스키타리들은 그들의 신체를 성스러운 금속으로 강화함으로써 기계신에게 보다 더 가까워지기를 추구합니다. 하나의 새로운 상처는 곧 그들의 몸에서 생명체를 덜어낼 한 번의 기회를 의미하기도 하죠. 그러한 광신에 빠진 스키타리는 심지어 건강한 장기조차도 잘라내고 기계로 교체하기도 합니다. 스키타리 군단을 전장에서 마주한다는 것은 치명적인 전투 기계와 마주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스키타리의 강화 시술에서 표준화된 규격을 찾으셨다면 아마 당신은 실망하게 될 겁니다. 그 이유는 스키타리의 해부와 변형은 그들의 주인의 탐욕적인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정말로 다양하게 개조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러한 광범위한 시술로 인해 스키타리는 대부분의 환경에서 뛰어난 성과를 올립니다.
각각의 스키타리 군단은 극도로 산업화된 포지월드 출신이며 독성의 물질로 황폐화된 화성에서 생활하는 데 익숙한 자들입니다. 표준화된 규격은 없더라도 몇 가지 공개된 장비들을 살펴보자면 영원한 경계. 스키타리는 그들의 눈꺼풀을 제거한 후 고글을 착용하고 그 안에 신성한 연구로 가득 채운 뒤 봉인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주인들을 위해 언제나 정보를 모으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포지월드들의 뜨거운 모래가루로 인한 그들의 시력의 손실을 예방합니다. 화성의 숨결. 그들의 폐 안에 스키타리 공기 여과기는 요철이 난 호흡관을 통해 흉부 속 깊이 숨을 마십니다. 필요하다면 고양 행성에서 채취된 오염된 기체 저장 장치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신성한 의복. 스키타리가 전투에서 입고 다니는 무거운 로브는 해로운 에너지를 흡수하는 나부로 된 로브입니다. 또한 소속된 포지월드에 상징과 분대 숫자가 새겨져 있기도 하죠. 정복의 도구들. 스키타리의 무기들은 고대의 귀중한 물품입니다. 그것들은 모두 고급 탄약을 발사하거나 인류의 발견 중에서 가장 해악한 동력원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방사능 향로. 이 여러 구멍이 난 청동 구체는 주인들의 디지털 명령들을 위해 존재하며, 또한 이것이 울리는 것은 착용자에게 환경의 방사선량이 치명적인 수준임을 알립니다. 붉은 행성의 보상. 화성의 모래땅에 처음 내디딘 고대 집단의 발모양을 본뜬 것으로 스키타리의 무릎부터 발목 사이를 신성한 합금으로 대체합니다. 이렇기에 스키타리는 오랜 시간 동안 황폐화된 행성으로 임무 수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리낌 없이 진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복의 발걸음은 은하계를 서서히 그리고 공들여 정복해 나가고 있으며, 모든 종류의 위험을 마주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행진은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주목하십시오. 기계교의 시대가 멀지 않았습니다.